2m 조금 안 되는 큰 키에 넓은 어깨, 인소에서 막 튀어나올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잘생긴 김종민이라는 별명이 좋다며 웃습니다. 제가 올려다봐야 하지만 제가 그늘이 돼주어야 할 것 같은 동생, 그래도 연기만큼은 언제나 진심인 배우 나인우씨와 함께합니다. 자, 1박 2일에 비주얼 평균값을 올려주는 제 동생, K-드라마의 주역 배우 나인우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너무 싫어. 뭐야, 감사합니다. 아, 여기 카메라 있으니까 좀 네. 보고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해 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생방송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아랜다. 아니, 아니, 편하게 해도 돼요. 아, 편해요. 저 진짜 편해요. 형이 아, 불편한 그래요? 것 같아요. 아니, 그 인우씨 인사할 때 네. 소름 돋아가지고 방금. 아, 왜요?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큰 소리를 내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단어 선택도 좀 되게 정중한 단어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어, 그래요? 이거 뭐야? 아, 하긴 우리 DJ 딘딘님께서는 네. 이제 아, 제가 일하는 거를 네. 일하는 거를 네. 또 직접 처음 보니까. 근데 1박 2일은 일이 아니에요, 인우 씨한테? 뭐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일 수도 네. 있는 건데, 뭐 형들이랑 재밌게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아, 항상 그러니까. 하니까. 아니,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인우 씨 오기 전에 네. 인우가 꾸미고 올 거냐 안 꾸미고 올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했는데. 아, 그래요? 이제 가요광장에서는 좀 꾸미고 간 걸 내가 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거 올 때는 어떻게 올까? 얘가 1박 2일 오듯이 그냥 편하게 올까? 그래서 저는 안 꾸미고 올 것 같다.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양희선님 문자 읽어주시죠. 꾸밀 것 같아요. 꾸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흥님이 저는 꾸꾸꾸, 정은영님이 오늘은 꾸, 장담비님이 아 그래도 보라인데 형 라디오 처음 나오는 건데 크크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안 꾸미고 온다에 던졌거든요. 왜요? 여태까지 내가 본 인우 씨는 그냥 편하게 형 하면서 올 것 같아가지고 사실 1박 2일 말고는 다 꾸미고 와요. 근데 저랑 인우 씨는 1박 2일 말고는 뭐 농구할 때 보거나 이러니까 네. 사실 거의 내추럴에서만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인우가 이렇게 세팅된 게 시상식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아까 볼 때도 형이 꾸몄다고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옷도 너무 정상적으로 입고 와가지고 뭐가 항상 정상이에요 저는. 자, JWJ님이 안꾸에 한 표, 이주희님이 나도 안 꾸미고 온다에 한 표, 자연인으로 올 듯, 김예진님이 안 꾸미고 올 것 같은데 그게 더 시골 댕댕이 같아서 귀여워요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인우 씨가 네. 이렇게 의상 말고 헤어 메이크업 1박 2일 할 때 안 오고 오잖아요. 네. 근데 나는 하고 온 거랑 안 하고 온 거랑 크게 차이 없다고 봐. 아, 그래요? 의상만 좀 의상 차이만 좀 있는 것 같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별로 크게 막 메이크업을 또 막 이렇게 막 눈을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또 아니니까. 근데 형은 왜 네. 라디오 할 때 세팅을 해요? 앞전에 촬영하고 왔습니다. 아, 평소에는 안 하는구나. 평소에는 그냥 제가 그냥 머리 대충 만지고 오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평소에는 그냥 오는데 오늘 공교롭게 앞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촬영하고 이제 2011님이 둘이 맞춰 입은 거 아니죠? 팀 같아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아, 이 카라랑 안에 받쳐 입은 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근데 완전 정반대로 입었네. 그러게네. 색깔만. 네. 자, 5514님이 경축 나인우 공식 팬 커뮤니티 오픈. 배우님 오늘 라디오 나오신 김에 커뮤니티 오픈하신 소감과 팬들 애칭을 정해주세요 해주셨는데 네. 조은혜님도 인우님 오늘 공식 홈페이지 생긴 거 축하드려요. 라디오에서도 한번 얘기해주세요 해주셨는데 그 어떤 스테이지 이번에 오픈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네,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생긴 건가? 이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죠, 사실은. 아, 두 번째예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더 소통의 창구가 커지지 않을까. 뭐 올려 그거 하는 법 그거 아 형한테 물어보라던데요. 어제 그거 담당자분이 네 제 예전 저 일 해주시던 네 다 들었어요. 대표님 형수님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분이 흥미딘딘 공식 카페도 만들어주고 막 이랬던 분인데 네, 네, 네.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인우랑 오늘 찍어가지고 하나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네.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딘딘 형한테 물어보면 알 거라고. 근데 나도 진짜 몰라 그거. 나도 잘 못해 그거를. 그래요? 자, 인우 씨는 어쨌든 제가 하는 라디오에 나오신 건 처음인데 어때요 제 라디오 이 무드?
어떤 무대요?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하는 이 모습이 네. DJ석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평상시랑 비교해봤을 때. 평상시랑요? 거의 똑같죠. 네. 와, 아니 저는 어쨌든 형이 콘서트도 하고 네네. 그 형이 일하는 모습을 그 쇼츠로도 보고 이러면은 저는 항상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형이 일할 때와 편하게 대할 때랑 사실 별 그 간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할 때 모습이 이제 방송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인우 씨랑 저랑 이제 1박 2일 촬영하다 쉴 때 거의 이런 뉘앙스지. 그렇죠. 뭐하냐? 약간 뭐. 이런 뭐 아 왜? 약간 요 정도 톤으로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에겐 이게 너무 익숙한 맞아요. 둘 다 약간 이렇게 일이 아니거나 우울하지 않을 때는 쉬어야 될 때는 확실히 쉬어줘야 되는 걸 좀 원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아시다시피 저랑 나인우 씨는 1박 2일이라는 예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한 지 벌써 횟수로 2년 됐나? 네. 시간 참 빨라요. 2년 더 된 것 같은데? 2년 더 됐어요. 그쵸? 네, 좀 더 됐어요. 아니 앞서서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1박 2일에 그 허언증 유선호 씨가 얘 근데 허언증 있어 진짜로. 조금 부풀려지는 게 있긴 하죠. 선우가. 딘딘 형이 인우 형을 힘들어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거는 팩트잖아요. 근데 알죠? 언제적 시기인지 알죠? 아니요 저 잘 모르겠네요. 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딱 이 대하는 게 확 편해진 거를 언제 한번 느끼지 않았어요? 언제요? 난 모르겠어. 어느 포인트였는데 그 포인트 이후로 제가 약간 인우 씨한테 팍 그냥 다 열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좀 그게 있었지. 왜 얼굴 빨개져요 지금? 아 왜냐하면 아 그럼 서로의 첫 인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첫 인상? 예. 네. 나는 형이 되게 예뻤어 진짜. 예쁘고. 일할 때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네. 저는 이제 텐션 높은 사람을 네. 되게 힘들어해. 네. 근데 이제 인우 씨가 평소 텐션이 이런데 원래 이제 우리랑 있을 때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인우 씨가 뭔가 이 분위기를 좀 더 올려주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를 처음부터 나는 원래 이런 텐션의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할 때도 불편함이 느껴지고 이랬는데 형이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졌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높게 하는 게 이제 얘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좀 거리감이 있네 이랬는데 어느 순간 편하게 이야기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좀 아 인우가 원래 이런 애네? 약간 그럼 얘가 촬영할 때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끼고 그 이후로 되게 내가 고맙다고 문자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오해가 있는 게 나인우 씨 그거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왜 갑자기 해명 타임이 됐죠? 아니 평상시에 연락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딘딘 형. 멤버 중에 나밖에 연락 안 하지 않아 거의? 그건 아닌데 평상시 문자 나 거의 매주에 한 번씩 맞아요. 농구 안 해? 하면서 네, 보내잖아.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마운 게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같이 일하는 동생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농구하자고도 얘기 안 할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인원수를 채워야 되는 건지 아니야. 모르겠지만 이건 농담이고 뭐 형이 좀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딘딘 형이 이제 나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는. 근데 챙겨준다기보다는 네. 인우 씨가 집에 있으면 뭘 하는지 알잖아. 네. 그러니까 좀 나는 그것도 좋지만 야 한 번쯤은 농구 같이 하자 이것도 있고 이 피지컬이 농구를 못할 수가 없는 피지컬이라 탐났지. 그리고 우리 팀에 지금 센터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잘 딸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우 씨를 불렀었죠. 그리고 또 네. 같이 하면은 포지션이 딱 나뉘어가지고 재밌어요. 핑키님이 형아미가 느껴지는 딘딘님 지난번 내남결 드라마에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인우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해주셨는데 사실 뭐 그 동생들이 하는 촬영이나 멤버들이 하는 촬영에는 커피차를 꼭 보내기는 하는데 제가 인우 거에 한 번도 안 보냈더라고. 그래서 이번 드라마 때 했는데 제가 거기서 국민 남편이 되죠 했는데 네 맞아요. 그대로 됐잖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딱 거기다 썼잖아요. 아 진짜 근데 그런 게 너무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이라서가 아니라 아 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굳이 커피차가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런 게 있으면 항상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멤버들이 고령화가 좀 됐고 이제 형들도 힘들 때가 있고 맞죠. 그런데 이누가 그 높은 텐션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 이제 우리도 그거에 약간 의지하게 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촬영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좀 짜증내고 이럴 때 이누가 막 형 괜찮아 막 이렇게 해줄 때 제가 이제 이누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 너에게 형 같은 모습을 보여줄게 그랬더니 이누씨가 형 그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그래서 야 그냥 이제 네가 내 형 해라 내가 이랬었는데 아 맞아 어쨌든 네, 이누씨는 주로 예능에서 허당미 엉뚱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잘생긴 김종민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인우의 모습이거든. 근데 이제 촬영할 때는 또 이제 다른 또 그 순수한 인우의 모습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게 딱 그 반반인 건가? 그러니까 그게 저도 신기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아직 저를 모르겠어요. 굳이 1박 2일 아니더라도 형도 알다시피 내가 카메라 없어도 신나 있을 때는 그 텐션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것 또한 나고 이렇게 라디오 할 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도 나고. 근데 촬영을 이제 1박 2일 말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텐션 안 올라가죠? 드라마 촬영하거나 이럴 때. 제가 느끼기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거의 1박 2일이랑 똑같다고. 그래? 아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네네. 좋고 신나니까.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해맑은 약간 댕댕이일 수가 없잖아. 왜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나인우가 그러냐. 근데 제가 하는 얘기야? 정말 소름 끼치게도 정말 그렇고 우리는 촬영할 때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다 방에 누워서 베개 깔고 자요. 근데 이누만 맨날 밖에서 스태프분들하고 항상 얘기하고 안 들어오니까 나는 얘 안 힘든가? 막 이런 생각을 맨날 하니까 그리고 잘 때 이제 기절해가지고 코고니까 야 그럴 거면 좀 평상시에 좀 자라 왜 밖에서 힘들게 이러냐 이러는데 왜냐면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충실하는 거죠. 오, 야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 친구야. 아니 친하고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나오는 이누 씨의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촬영의 인우 반, 지금의 인우 반이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반, 그리고 지금의 반을 이렇게 합쳐놨을 때 인우가 진짜 편할 때 나오는 약간 그런 반응들. 아, 업될 때 또 어느 정도 업되고 차분할 때 또 어느 정도 차분하고 약간. 근데 이제 1박 2일만 보면 엄청 업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러는데. 근데 실제로 촬영을 우리는 직접 하니까 형도 알겠지만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인우가 해주는 게 있어 그렇게. 아 그래요? 반응을 이렇게 좀 올려주는 게 있어. 그래서 요즘 굉장히 멤버들이 인우 씨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렇게 힘들 때 뒤로 빠져서 인우 혼자 뭐 하고 있으면 하, 참 고맙다 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잘 되면서 우리 인우가 더 유명해졌는데요. 이번에 뭐 드라마 성공하고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대표적으로는 벌이가 좀 벌이요? 사실 광고 찍으셨잖아요. 광고. 광고도 예전에는 찍었어요. 아 근데 이번에 또 좋은 거 찍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그 광고는 진짜 많이 안 찍는 거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는 정말 예전에 광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스테디하게 팔리는 거니까 사실 없었는데 이누 씨가 그것도 찍었고 사실 뭐 벌이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다는 거 그 연령층이 좀 더 젊어졌다는 거. 아 그치 아무래도 1박 2일 하면은 조금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네네. 좀 알아봐 주시는데 드라마 하면서 이제 좀 젊은 분들이 네네.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 그 막 이렇게 우리 촬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지나가면은 인우한테 나인우 씨 내 남편 이러면은
약간 우리도 뿌듯한 게 있었어. 맞아. 옛날보다 그쵸. 지나가면은 시민분들이 더 제 이름 불러주시고 그렇죠. 근데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아 진짜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자 드라마가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인우 씨가 만약에 과거로 타임슬립을 할 수 있다. 그럼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습니까? 아 사실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항상, 많이 들어 이거 DJ 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도 DJ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아 내가 네,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솔직히요? 네 안 돌아가고 싶어요. 어 왜요? 너무 치열하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막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막 아 막 20대 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도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오라고 하면은 그때 멋모르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돌아가려면 난 못 돌아갈 것 같아. 돌아가고 싶지 않아. 끔찍해 약간. 저는 네.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우리 딘딘 형은 항상 뭔가 심도 있게 얘기하거나 자기 주관을 얘기할 때 네. 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방금도 보면서 느꼈어. 아 진짜로. 아 너가 나를 좀 멋있어하는 게 있어. 아 멋있어요. 아니, 진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을 때는 별로 멋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지. 아 멋있어요. 아. 진짜 멋있어요. 아니 그럼 인우 씨는 만약에 과거로 타임슬립을 할 수 있으면 사실. 뭐 상황적인 걸 떠나서 나이만 되돌리고 싶지. 아, 그래? 저도 옛날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할 거 하고 그랬을 때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다 경험인데 굳이 내가 이걸 다 버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용기가 그러니까 사실 있을까? 그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약간 나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라 네. 과거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또 해야 되는데 그거. 그러면 사실 좋은 것들도 있지만 힘든 것들을 또 경험해야 되는 맞아요. 이게 너무 좀 견디기가 힘들 것 같은. 아니 인우 씨가 데뷔 10주년이 됐어요. 그렇죠. 첫 작품이 뭐예요? 그 뮤지컬. 그러니까 그 총각네 그 네. 사장님들 그건가? 총각네 야채가게. 그때 내가 널 몰랐잖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제 10년 전 딱. 그렇죠. 13년도니까. 13년도면 나랑 똑같네. 뭐 동기야? 아니. 너 몇 월이야? 나? 겨울이긴 해. 아 야, 너 6개월 빨라. 아,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만. 아 근데 그러면 11주년이네 이제. 근데 아직 그 겨울이 안 됐으니까 10주년이죠. 어때요? 좀 그 실감이 나나? 10년 정도? 아 내가 10년이나 했네 약간 이런 게? 사실 그냥 나이로 몸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스탠스로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이만 올라가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뭐 지금 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아니요. 나이 먹은 게? 아니요. 아니면 그냥 스태프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다 누나 형 네. 이거였는데 이제는 뭐 누구야 이렇게 네,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선호 같은 동생들도 없었는데 선호, 갑자기 선호가 생기고 동생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드라마 촬영장 가면은 지금 그래도 좀 막내뻘 아닌가? 맞아요. 그래도 그쵸? 막내뻘까진 되죠. 네. 10년 전이랑 지금 딱 봤을 때 네. 많은 게 달라져 있겠지만 아 진짜 이거는 나 안 달라졌어. 나 진짜 이거 하나는 안 달라졌어 하는 거 있어요? 말을 잘 못하는 거. 말을 그러니까 형처럼 이렇게 유두리 있게 잘 못해요. 이런 그러니까 말을 좀 효율 있게 못하는 거죠? 아니요. 저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 편하게? 아니요. 원래 항상 일할 때 제가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볼 때 인우 씨가 말 실수하는 타입은 아니거든. 그렇죠. 왜냐면 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저는 항상 듣는 타입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리고 인우 씨한테 가끔 제가 이야기해서 막 말 걸고 해서 대화할 때 편하게 해도 인우 씨가 뭐 욕을 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는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왜 어려? 그 내가 볼 때 그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 자꾸 그래서요.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게 원래 내 목소리고 형은 흉내를 내는 거고. 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막 평화할 때 아 형 하지 마. 약간 이런 투가 있잖아. 근데 저는 그런 말투를 안 써요. 어 그래? 어. 나한테만 하는 거구나. 그지 형이 어. 하도 그러니까. 사실 저희 대화의 거의 반은 제가 나인호한테 맨날 뭐하냐? 야. 뭐하냐? 약간 이런 말투여가지고. 맞아요. 어. 아니, 지금껏 이제 맡은 배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인우 씨가 또 알고 보면 진짜 다작 많이 했잖아요. 네, 꽤 많이 했더라고요. 안 거의 안 쉬고 작품했어. 네,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어, 저희 왜냐면 1박 2일 촬영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이제 다 아니까 그냥 컨디션 확인을 하니까. 네. 근데 인우는 촬영을 안 하고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럼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중에 좀 본인 성격하고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캐릭터가 어떤 건지. 어, 이것도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 모습이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냥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각 캐릭터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닮아 있다 이것도 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뭐죠? 그 온달인가? 네. 그거가 나는 약간 진짜 인우 같긴 하던데. 아 그래요? 왜냐면 어. 그냥 평소에 그 귀여운 동생 같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싸우는 장면 내가 보고 네. 어, 얘 좀 친해 약간 이랬었는데 어. 그 모습이 나는 내가 느낀 인우 같은 게 있었어요. 어. 그럼 좀 아, 이런 캐릭터처럼 되고 싶었다. 어, 이 캐릭터는 연기해보니까 어, 진짜 이런 캐릭터면은 이런 성격 이런 사람이면 되게 좋겠다.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어. 진짜 그냥 없어요. 왜냐면 어. 캐릭터는 어쨌든 그 작품으로서 영상으로서 뭐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으로 남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거기에 의미를 둬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그냥 그 캐릭터를 연구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 어, 내가 이거 닮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막 이런 거 없어? 막 이렇게 막 와 얘는 근데 진짜 재밌겠다 얘로 살면 막 진짜 최근에 그 재벌엑스 형사의 안보현 네. 씨가 아. 이제 맡았던 역할 이렇게 보면서 네. 재벌인데 경찰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서 아 얘 진짜 재밌게 산다 약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다 어차피 캐릭터니까 거기에 그냥 몰입할 뿐. 네 맞아요. 어. 네 아니 나인우 씨가 진짜로 찐 연기자예요 제가 볼 때는. 왜죠? 그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지만 이 작품에서 볼 때 그 아예 다른 사람으로 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오, 예, 확실히 연기 잘하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요 내남결 OST 빈센트 블루의 오늘부터 그리고 카더가든의 내겐 아무 소원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두 곡 듣고 3부로 돌아와서 인우 씨와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 디니네 뮤지카이 3부 시작했고요. 특별 초대석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순수하고 바른 청년 배우 나인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초대석 스케줄이 잡히면 미리 SNS로 예고를 하는데 인우 씨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댓글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우리 제작진이 또 합니다. 오. 댓글로 진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팬분들이 진짜 많이 늘었죠, 인우 씨. 네 맞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분 팬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정말. 아 너무 보기 좋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잘 돼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타 마음껏 기타 이제 막 좀 기타에도 많이 투자하죠. 네. 아 그래 나 너무 기쁜 게 인우가 소파를 샀어. 아 맞아요. 소파 샀어요. 근데 소파 사가지고 그냥 등기대 앉는 걸로 쓰고 네. 있다며요. 아 이사를 제가 최근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김에 이제 그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손님이 오면 어. 이게 뭐가 되게 뭐랄까 되게 불편해지는? 손님이 불편할 수 있는? 근데 손님이 집에 거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 형이 됐든 어, 어. 뭐 형, 누가 됐든 어. 어, 누가 됐든 오면 바닥에 어. 앉으라고 하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어. 아 진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이사하면서 아 소파를 사야겠다. 어. 형들 말이 맞았구나. 어. 있으면 편하겠다. 어. 해서 샀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소파 그 한국인 그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그 식탁 그냥 깔아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네네. 등 대는 거. 네, 어.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 아니 정말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대요 우리 어. 팬분들이. 그 중에 네.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8458님이 제가 이누 씨 데뷔 초부터 아, 저 사람은 확신의 남주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 보니까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인기도 많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예? 해주셨는데 이누 씨 네. 인기가 좀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어, 어. 그 네. 중학교랑 어. 고등학교가 연결돼 있었는데 아 어. 어, 진짜로 막 그 고등학교 누나들이 이렇게 보러 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자꾸 동아리 들으라 그러고 그, 아 이게 자랑이 아니고 그냥 어. 팩트만 말씀드리면 어. 그 왜 중학교 때는 어. 그 매점이 없었어가지고 어, 어, 어. 고등학교에 가야 매점을 어, 갈 수가 있었어요. 어 근데 약간 중학생이 고등학교 매점 가기 무섭지 않아? 어 처음엔 무서웠는데 어, 어, 어. 그때는 형 알죠? 쉬는 시간에 어. 매점 가는 게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치 그치. 그 맛을 알고 나서부터 소세지빵 먹으러 네, 맨날 가니까 어, 어. 막 몰래 가는 거잖아요. 어,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어, 어, 어. 그럼 딱 돌아오는 길에 이제 몰래 가야 되는데 저 위에서 누나들이 아, 막 이러니까. 아, 진짜? 네네네. 오, 이건 처음 들어. 아, 그래요? 어. 아. 오. 아, 너 그럼 동네에서 좀 유명한 그런 느낌이었겠네? 아니요, 그런 건 키 아니었어요. 키 크고 약간 잘생긴 애 있다. 저 중학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연습생이었죠. 중3 때부터 예. 네. 아, 중3 말 고1 고 사이. 근데 어떻게 그 연습생이 되게 된 건지는 과정이 밝혀져 있어? 네, 네. 어떻게 됐어? 그 제가 친구랑 수원역에 놀러 갔어요. 어. 그때 당시에는 되게 먹거리도 많고 에에. 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듯 인형 뽑기나 뭐 오락실이 되게 많았어요. 에에. 그래서 수원역에서도 알바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버스를 타는데 어떤 누나께서 급하게 버스를 잡아 세우면서 어. 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받고 꼭 연락 줘요 이런 거예요. 그 보니까 SM 명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 그래 된 거죠. 그럼 그분하고는 지금 연락을 해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누를 이쪽으로 끌어들여 준 사람이네. 네. 근데 연락이 끊겼어요. 아 끊겼어. 네네네. 근데 아마 지금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왜냐면 내가 픽한 애가 이렇게 잘 되면 본인이 그 확신의 그 촉이 있는 거잖아. 얘 된다 이거를. 이런 거짓말이 있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평균 96점으로 전교 6등을 했다는 거짓말을. 왜 거짓말이에요? 어떤 걸로 평균 96점을? 전체 과목 다요. 그걸 평균 점수를 낸 게 96점이었어요. 근데 딱 한 번 그랬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 1박 2일에서 상식 퀴즈를 하면 네. 이누 씨가 사실 하위권이잖아요. 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평균 96점이나? 고3 때면은 네. 너 그럼 막 미적분 이런 거 할 줄 알아? 몰라요. 함수 할 줄 알아? 다 까먹었죠. 아 근데 그 저 때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 네. 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교과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응용해서 시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줄줄 달달 외우면 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막 수도 막 이런 거 했을 때 다 틀리지 않았었나? 그런 건 어. 그런 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거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이 교과서만 딱 공부하자 해가지고 그거는 파악이 됐는데 네. 그 전 단계들은 다 무시한 거네. 아 맞아요, 어. 맞아요. 딱 그 순간에만. 아 근데 이누 씨가 그 가끔 연기하다가 배운 역사나 네. 뭐 공
그 학교다 대학교 때 이 연기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꽤 많더라고. 아 그럼요, 기억해야죠. 그 뭐였지? 그 왕한테 음식 가령 숙수. 어어, 막 이런 걸 알더라고. 그거랑 이제 뭐 셰익스피어 비극 그래. 그런 거. 그때 이제 내가 소름 돋았지. 맞아, 그때 딘딘 형이 찐으로 놀라더라고요. 어? 뭐지? 하면서 나한테는 거의 약간 너는 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상식 선이 진짜 상식 수준이 우리가 이렇게 딱 레벨을 따졌을 때 나는 A급. 너랑 유선우는 거의 그냥 바닥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민우가 가끔 그 되게 고학력자들이 하는 것과 딱 나오면 어? 뭐야? 약간 이런 게 있었지. 아 근데 뭐 형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음악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전문 용어들이 나올 때나 우리가 모르는 유명하지도 않을 수 있는 노래인데 형은 아, 그런 걸 알 때 그런 거죠.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아, 아니 예전에 인우 씨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공개가 된 이후에 인소 남주 재질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야? 예전에 인터넷 소설 이런 거를 읽어보면 네. 대단한 명대사들이 많아서 몇 개를 골라왔는데 아 정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하면은 네. 이제 이런 대사 하면은 이제 좀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네. 이런 거 이제 좀 연기를 담아가지고 네. 뭔진 모르죠? 네 몰라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1번 이제 이강순 내가 네 별이다 약간 이런 거는 네. 약간 좀 패기 있는 느낌으로 가자. 아 오케이 패기 오케이. 있는 남주인데 이제 약간 좀 센 척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갈게요. 오케이, 1번 오케이. 1번 자 큐 형부터. 아 저는 전문성이 없어요 이쪽에. 아니요 그래야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죠. 아 그러니까 비교 체험을 하자. 아니요 아니요 아 내가 먼저. 네네. 야 이강순 내가 네 별이다. 귀여워. 아, 야, 중학생처럼. 귀여워. 한번 딱 몰입해가지고 좀. 야 이강순, 내가 네 별이다. 잠깐만 지금 제작진이 오 점점점점을 했는데. 그럼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진짜로? 형 이렇게 팁을 알려주면 이렇게 느낌표 뭐 물음표 있다고 해서 굳이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인우 씨 근데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인우 씨가 또 되게 순수하고 또 착하고 이러잖아요. 세상이 모두가 너한테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 지금 제작진이. 네네. 그럴 때 믿지 마. 왜요? 세상을 좀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도 봐야 돼. 왜요? 지금 이 오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 사실. 아 형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김경현님이 이래서 앞사람 먼저 시키기 크크 해주셨는데 아니 뭐 뭔데요? 자 그럼 2번 아 그럼 아 이거는 이건 그거네. 뭐예요? 이거는 치고받는 거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그 두 번째 파트를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형이 여자 오케이 큐 해줘. 하이 큐. 왜 울었는데? 양파 썰다가. 그럼 내가 양파냐? 어, 요거 괜찮. 요거. 야, 요거 괜찮았어. 아, 이런 느낌 맞나? 요거는 오우가 맞았어. 아, 그래요? 요거 딱딱 요 느낌이에요. 마치 네가 왜 온지 다 아는데 네. 네가 우니까 나도 마음에 야. 하, 내가 양파냐? 그러니까 왜 울어 바보같이 약간 요런 느낌인 거지. 네,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이건 되게 인소 보면은 되게 투박한 남자 그 주인공들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투박한 말인 것 같아요. 아, 3번은 그러면 좀 제가 볼 때 이것도 파트를 나눠야 되는데 네. 제가 앞에 거를 해야 되고 네. 뒤에 거를 이제 인우 씨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좀 진중한 느낌인가? 이거는 조금 아련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대처럼 해달라고요? 저 30대인데요. 아, 3을 뺐을 거야. 자 이거 그러면은 인우 씨가 방금 그 캐릭터 파악한 대로 한번 네. 가볼게요. 네. 자 하이 큐.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제가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요.
괜찮은데 이강순 그럼... 내가니 별이다는 내가 볼 때 좀 아니었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렵네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좋았어. 2번이 제일 좋았다고. 다행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딱 그 톤이 딱 거기서 떨림 같은 걸 살짝 주네. 네네. 좀 친해. 자 1038님이 두 분 농구도 같이 하시는 사이니까 객관적으로 나인호 배우님의 농구 실력 평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사실 방송 외에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왜냐면은 각자의 스케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패턴이 너무 달라요. 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치 만약에 드라마 촬영 들어가면 사실 몇 개월 동안 거의 네네. 개인의 삶이 없이 시간이 뒤죽박죽하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인우가 막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막 야 오늘 뭐 할래 막 이런 또 타입은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농구하거나 이럴 때는 맞아요. 야 농구 할래? 이러면 이제 건전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멤버들끼리도 밖에서 따로 볼 일이 거의 없긴 하지. 모이기도 어렵고. 막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인우 씨가 그 놀라운 토요일 갔을 때 네네. 촬영 끝나고 같이 한잔 하고 세윤이 형이랑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네네네. 개인적으로 막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보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농구할 때 좀 보는 편인데 인우 씨의 농구 실력은 어떠냐? 아 일단 농구를 꾸준히 하지는 않았으니까 맞아요. 기복은 있는데 피지컬 자체가 좋으니까 피지컬이 깡패라고 사실 그거를 이기기가 어렵죠. 저는 네.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하니까.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어색해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번에 왔을 때 그리고 최근에 왔을 때는 또 잘 치고 갔잖아. 맞아요. 골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리피 형이랑 이제 인우 씨랑 키가 비슷하니까 네네. 둘이 이제 같은 포지션에 놓는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 그거 보는 재미도 좀 있지. 요즘 최근에는 저도 촬영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네. 잘 못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인우가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나? 그렇게 활동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좋아해요. 예를 들면 뭐 누가 불러서 축구를 한다든가. 근데 축구는 아예 못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 같이 뛰고 공 주고받고 하는 게 재밌어요. 그냥 몸 부딪히고 이렇게 뛰고 하는 거 좋은가? 그럼 빨리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럼 제일 좀 자신 있는 운동이 뭐예요? 골프? 농구. 농구? 네. 그럼 골프가 농구보다 좀 떨어져요? 네. 그래? 저는 근데 그냥 혼자 연습장도 가고 막 이러잖아. 네,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걸 잘해야지 이것보다 형처럼 형이 실제로 배우면서 느는 거를 성장하는 걸 제가 봤잖아요. 근데 되게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까 인우 씨가 연락 왔잖아요. 네. 형 밥 먹었냐고. 네. 그래서 난 지금 밥 먹고 뭐 좀 이따 보자 이랬는데 그리고 그 밥 먹는데 옆에 정형외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구하다 그때 손가락 다쳐가지고 네. 여기다 막 구멱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근데 계속 불편해서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니까 나 여기 살짝 뼈 골절됐었어. 그래서 아직 안 붙었대. 헐. 근데 몰랐대. 아직도 안 붙었다고? 그 정도로 농구의 열정이 와. 몰랐던 거지. 리스펙. 자 썬데이지091님이 이누씨 목청이 많은 사람들 소리를 이길 정도로 쩌렁쩌렁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지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네. 원래 좀 목청이 좋았나? 제 기억에는 변성기가 되게 빨리 왔었거든요. 키가 크니까 그런가요? 키 큰 애들이 빨리 오잖아. 아무튼 엄청 빨리 왔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소리를 지르면 그때는 목이 아예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연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연습생 시절에 복식호흡 이런 거 배우면서 하니까 내가 목소리가 큰 거를 그때부터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용하게 뭐 쓰고 있죠. 근데 연기할 때는 그렇게 큰 톤을 그렇게 큰 발성을 쓸 일이 거의 없긴 하죠. 뭐 감정씬이나 그럴 때는 써야죠. 약간 이렇게 1박 2일에서 더 많이 쓰죠. 네. 1박 2일에서 큰 목소리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목 안 아파? 네. 진짜? 성대가 강한가 봐요. 목이 잘 안 나가요. 목이 안 나가 잘? 근데 나가도 하루 이틀이면 바로 돌아와요. 형 그건... 우리 이번 촬영에 소리 엄청 질렀잖아요. 거기 어디 가가지고 네.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소리 엄청 질러서 나는 네. 이누 씨 소리 지를 때 얘 뭐 가겠는데? 약간 이랬었거든. 그리고 나서 하루 가고 지금 괜찮아요 또. 네.
SYYE님이 저희 엄마 아들 저희 오빠가요 자꾸 이누님이랑 자기랑 아, 자꾸 이누님이랑 지랑 닮았다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진짜 닮은 거라고는 얼굴에 눈, 코, 입 있다는 것뿐이거든요. 얼척없어요. 그건 그렇고 이누님이 생각할 때 본인 외모에서 가장 큰 매력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주셨는데 어 그래 그거 궁금하다. 어떤 이누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막 나 잘생겼지 약간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요. 맨날 막 어 이누 어 이누 괜찮지 막 이러면 이누 잘생겼잖아 이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항상 이러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아 그래도 내가 여기는 좀 괜찮네 이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거를 이제 성장하면서 안 건데 많은 분들이 제 눈을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이 되게 맑고 동공이 크대요. 아 검정색이. 네. 아, 어.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뭐 조각 코 막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조합이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일단 키가 엄청 큰데 얼굴이 너무 작아. 어, 그게 좀 신기하지. 키가 지금 2m 18이잖아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어, 좀 더 커가지고 원래 2m 15였는데. 네 맞아요. 어. 아 근데 너무 얘가 항상 촬영할 때 내 옆에서 형이 좋으니까 너무 내 옆에 쓰는데 예전에는 내가 막 이랬어. 아, 야, 좀 촬영하 막 이랬어. 맞아. 왜냐면은 너무 이게 한 앵글에 안 담기더라고 우리가 프레임에 한 프레임에 나를 타이트로 잡았을 때는 이누 어깨에서 잘리더라고 얼굴이. 그래서 아 졸로하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포기했어. 맞아요. 가만히 있더라고. 어깨 동무 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깨 동무도 아니지. 나 학교 다닐 때 키 큰 애들이 많이 나한테 한 건데 팔걸이를 하고 있더라고 나한테. 어 받침대. 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막 아야 좋아 막 도망가고 이랬는데 네. 이제는 그냥 옆에 항상 제 옆에는 그냥 이누 씨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왼쪽 이쪽에는. 어. 맞아요. 어 아니 이심팔사님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지켜야 하는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누님은 동안도 동심도 둘 다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외모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그 순수한 동심을 지키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누는 동심을 그래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조금 더 동심이 오래 유지가 되는 친구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뭐 따로 뭐 노력해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세속적인 게 좀 덜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게 뭐예요? 좀 물질적인 거를 쫓고 이런 게 좀 덜하지. 아 뭐든 다 뭐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아니 1박 2일 촬영하면 샵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고 맨날 이렇게 민낯으로 오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누는 사실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막 얼굴 관리에 신경 쓰는 것 같진 않거든. 맞아요. 뭐 해요? 뭘요? 뭐 피부과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얼굴 탔을 때 안 해요. 그냥 그럼 로션은 발라? 아, 로션만 발라요. 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왜 선물이 들어오거나 팩 같은 거, 뭐 화장품 같은 거. 그러면은 몇 번 쓰다가 이게 다 계속 방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게 아까우니까 뭐 내가 좀 탄 날, 뭐 많이 건조했던 날 이러면은 팩을 그래도 하려고는 노력해요. 근데 사실 드라마 촬영하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걸 찍는 기간 동안에는 네. 그 배우의 외모가 변화가 있으면 씬이 튀잖아. 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촬영하고 이럴 때는 좀 타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또 잡아줘야 되지 않아? 그거는 만약에 그러면 너무 타면 어쩔 수 없이 보정을 마지막 작업에 이렇게 해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관리를 형 말대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죠. 네.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안 하진 않습니다. 뾰루지가 나면은 피부과 가서 주사도 맞고 해요. 가긴 해. 네. 2938님이 우리 딘딘 디제이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나 관리하는 거에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게 막 네. 마사지 받잖아. 그러니까 피부과 가도 뭔가 기분 되게 좋고 마사지 받아도 뭔가 내 근육이 이렇게 풀리는 그 기분이 너무 좋고 정신 건강 관리 하는 그
그 두 개 총골 요법이라고.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요. CST라는 그런 네. 게 있는데 오. 저도 한번 그 김이나 작사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한데. 그럼요? 그냥 다리를 이렇게 잡고 네. 손으로 그냥 이렇게 어깨 대고 있는데 잔다는 거야. 그래서 네. 아 뭔 소리야 이랬는데 그게 약간 뇌에 휴식을 주는 약간 그런 거래.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막 그런 것도 해요. 오. 이 왜냐면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저는 심해서 네네. 요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맨날 연구하다가 요거 괜찮아. 오.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이 세상의 중력을 약간 없애주는? 약간 기치료 같기도 한데. 근데 뭔가 하고 나면 되게 이렇게 몸이 촥 이렇게 편해. 뭐 무슨 치료가 됐든 본인이 편하고 좋은 거면은 좋은 근데 거죠. 그게 자가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김예은님이 솔직히 내가 이누님 얼굴이었으면 선크림만 발랐어요. 점점 해주셨는데. 아니지. 이누 얼굴이면 더 이거를 가꾸고 싶지 않을까? 더 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지 않을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막 고등학교 누나들이 이렇게 막 와 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형. 아 저는 근데 이누 씨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면 내가 볼 때 진짜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은 뭔가 그 동생 같은 면모가 좀 있는데 관리하고 이러면은 내가 볼 때 이렇게 탁 각 잡혀가지고 진짜 멋있을 것 같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선크림을 전혀 안 발랐거든요. 최근 몇 년 전까지 해도 왜냐면 여름이니까 아 햇빛이니까 아, 여름에 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저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일이라는 걸 이제 하게 그치, 되니까 그치. 아 이게 필요하긴 하구나 해갖고 선크림 진짜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네. 1884님이 배우님의 예전 인터뷰에서 스스로 편안하게 하는 행동들을 찾아서 해본다고 하셨는데 저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걸 찾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해소할 때 특별히 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해주셨는데 뭐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편안하게 하는 행동들이 뭐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라도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길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아 이게 만약에 나뭇잎이 있으면 그걸 한 번 만져본다든지 약간 안 하던 진짜 나이는 같다. 그러니까 안 하던 어떤 거를 해보는 거죠. 뭐 눈 감고 몇 초 동안 걸어보기 뭐 이런 거. 아 근데 그거는 단지 내에서만 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알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아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누는 갑자기 걸어가다가 막 이래서 무슨 일 났나 하고 보면 갑자기 메뚜기 막 이러고 그런 것들이 있어. 아 이게 도심에 있으면은 그런 게 참 희귀한 현상들이잖아요. 그런 걸 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중요하고. 아 근데 이누 씨가 집에 많이 있어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벌레들은 보여. 근데 메뚜기들이 보이진 않아요. 아 그치. 그건 풀밭을 가긴 해야지. 그니까요. 풀밭을 갈 일이 없긴 하지. 네, 메뚜기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떤 걸로 해요? 기타 치는 거? 네 기타 치는 걸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루에 그냥 진짜 기타 치는 날 뭐 아무것도 없어. 네. 자 오늘 자 내일 스케줄이 없다고 쳐요.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 내일. 아 이번 주에 없어 만약에. 이번 주? 왜냐면 내일 하루 가지고는 그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이번 주 없어요. 뭐 오케이, 해요? 오케이. 만약에 이번 주 없으면. 자 오늘 집에 갔어? 네. 이제 자. 네. 일어났어. 내일 네. 뭐 해요 그러면? 일단 느지막히 일어나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안 고프면 말고 기타를 잡아요. 그리고 뭐 치다가 목 말라요. 커피 먹고 싶어요. 배달 시켜요. 커피 먹으면서 좀 쉬다가 기타를 또 쳐요. 그러다 배가 고파요. 그럼 밥을 먹어요. 밥 먹고 소화 좀 시키고 기타를 또 쳐요. 그럼 하루가 이렇게 가 있어요. 진짜로. 왜 웃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그냥 네. 쭉 고? 네 고. 아니 근데 그
아 그래 이거 이 문자를 한번 읽어야겠다. 공사하나 둘님이 순수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 인우 씨 매번 해외에서 팬미팅 열 때마다 국내 팬들은 질투나 죽겠어요. 국내에서 팬미팅 크게 한번 해줄 생각 없으신가요? 해주셨는데 자 일단 예정된 이제 팬미팅이 있죠. 네 현재 네 그 19일 20일에 아마 공연할 거예요. 아 18일이 아니야? 네. 어 19, 20에 일본 팬미팅이 있고. 네네네. 어.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기타를 그렇게 열심히 치잖아요. 네네. 그리고 SNS에도 올리고. 네. 그럼 진짜 팬분들이 약간 나인우의 기타를 보고 싶을 텐데 네. 한 번도 팬미팅에서 기타를 친 적은 없죠? 아니요 한 번 쳤었어요. 아 진짜? 네. 어. 첫 팬미팅 때 네. 태국에서 쳤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팬미팅에 그래서 기타를 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보통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 건초염에 걸렸어요. 그게 뭐지?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기타를 너무 쳐서? 네. 그래갖고 병원 참다 참다 간 거거든요. 기타 칠 때 계속 아팠는데 참고 치다가 네. 병원에서 아니 대체 기타를 어떻게 치면 얼마나 치면 이게 걸리냐고. 야 존 메이어도 건초염 안 걸릴걸? 아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초염은 안 써야 돼? 네, 최대한 안 쓰고 약 먹고 그 저온 치료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 원래 이번에 그래서 좀 기타를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네 기타를 그래서 못 아 못 치겠다 노래 그냥 한 곡 더 들려드려야겠다 했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쳐볼 계획입니다. 네. 그 최종 골이 있어요 기타로? 아우 기타는 형 이런 거예요. 형 음악에 최종 골이 있어? 없지. 그런 거예요. 약간 근데 그런 건가? 내가 농구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그러니까 나는 농구를 진짜 진심으로 엄청 하잖아. 내 네네. 업이 아니지만. 네. 근데 이게 막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이걸 할 때 행복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막 알아준다고 나한테 뭐 크게 나한테 베네핏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약간 그런 건가? 맞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해해. 그럼 충분히 이해하고. 네. 아니 아까 질문처럼 국내 팬 미팅은 좀 뭐 계획이 없으신지. 그러니까 저도 저는 항상 만약에 내가 팬 미팅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하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안 잘 됐을 때 내가 팬 미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하겠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들이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는 항상 하고 싶어 하죠. 최대한 근데 상황이 그렇게 해외 팬미팅은 이제 그리고 먼저 연락이 오잖아 해외에서. 네네. 그리고 국내는 약간 내가 이제 이거를 회사에서 어쨌든 추진해서 약간 만드는 거고 이러니까 조만간 하겠죠. 네. 네 저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박도현님이 국내 팬미팅 고척돔 가보자고 해주셨는데 인우가 이제 고척돔까지 가는구나 팬미팅으로. 에이 어떻게 가요? 그 정도면은 테일러 스위프트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디미와 특집 초대석 오늘은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배우 나인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나요? 좀만 더 있다 갈래요? 네.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 그래요? 7180님 문자 읽어주시죠. 인우님 목소리 라디오에서 들으니 너무 중후하고 감미롭네요. 네. 좋은 거죠? 칭찬이죠 칭찬. 아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 해보니까 네. 그 가요광장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보고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라디오 안 나오고 거길 가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라디오로 왔었는데 네. 오늘 함께 해보니까 이 진행 능력이 네. 이 형의 진행 능력이 좀 어떤지. 뭐 100점 만점에 1000만 점 드리겠습니다. 거의 도사지 여기서는. 아니 형은 형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다 도사예요. 그 1박 2일에서 제가 도사예요? 네. 그래? 저 항상 형 부류화했는데요. 진짜요. 왜? 뭐든 잘하니까. 오.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오늘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딘딘 형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제작진분들. 네. 제작진분들도 네. 저를 엄청 편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왜냐면 보통 오면은 딱 리딩을 그냥 간단하게 시키거나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얘기 나누셔도 돼요. 이러고. 아니지 아니지. 우리 제작진은 네. 나를 믿는 거야. 아. 내가
리드를 잘하니까 아. 전혀 우리가 여태까지 게스트 왔을 때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거든. 오. DJ가 기가 막히게 가니까. 오케이. 어. 그러니까 저도 이누 씨한테 그냥 지금 이누 씨 엄청 편해 보이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초반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아, 이누야 편하게 해도 돼. 왜냐면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아, 어. 오케이. 이누의 그 길에 전혀 무리 없이 이렇게 내가 인도를 하니까. 어. 아 정말 그런 게 있었죠. 편해요, 편해요. 너무 좋아요. 아니 아 나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물어보세요. 까먹었네. 잠깐만 아, 몇 개가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아 그거 있어. 우리가 항상 그 제 지인분들이 이제 게스트로 오면은 저희가 항상 하는 질문인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딘딘의 미담 이걸 아, 하나씩 풀거든요. 네. 어, 그거를 우리가 오늘 대본에 안 썼네. 아 어. 그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있어요? 어 늘 있어 늘. 아. 어. 왜 없어요? 아, 아 그러면 그거 있다 그거 그 질문도 있어. 내 지인들이 이제 라디오 게스트로 오면은 하는 네. 게 어 나이누가 보는 딘딘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 있거든요 질문 어. 딘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질문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요? 아 알겠어요 질문해 주세요. 어, 했잖아. 아 정식으로 어, 지금 생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아 해주세요 질문. 다시 네 어 그 그럼 나이누 씨가 네. 이제 어쨌든 저랑 한 2년을 넘게 1박 2일을 같이 했고 또 네.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사이로서 네. 나이누 씨가 보는 이제 딘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청취자들은 못 보는 네. 어 나이누 씨에게 딘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개를 스스로 잘라버린 천사. 아니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아 근데 뭔 말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 제가 이렇게 어. 표현을 했지만 형 무슨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형은 천사예요. 천사인데 스스로 자른 거예요, 형. 어.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너무 많아요. 네네네 그런 거. 네. 어 구삼팔이님이 딘딘님 거의 미담 착즙기네요 해주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누 씨가 말한 포인트가 뭔지 너무 잘 아는 게 네. 이제 제가 그 예쁜 말, 착한 말. 이런 걸 하는 거에 약간 막 되게 막 부끄러워하고 막 못하겠어.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날개를 잘라도 이제 티가 나긴 하는 거지 내가. 어. 그래도 천사는 천사다. 근데 날개가 잘린. 그래서 본인이 자른. 천국을 갈 순 없는. 아니요. 이 정우님이 INFJ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전 INFJ니까요. 아 그래 야 그리고 그 포인트도 있었어. 이누 씨가 INFJ인 거를 제가 알고 네. 저는 원래 INFJ가 아니었는데 INFJ로 바뀌어서 뭐 MBTI 맹신론자 뭐 이런 건 또 아니지만 저 바뀌면서 약간 아 이 사람들 되게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 전에 MBTI가 나는 있었으니까. 지금 INFJ이지 너무 아, 똑같지. 아직도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누가 INFJ인 거를 뒤늦게 알고 어, 얘 진짜 내가 생각하는 생각처럼 살고 있으면 이누도 진짜 힘들겠다 갑자기 이 마음을 하면서 약간 좀 편해진 게 있지. 김아리님이 미담계 휴롬 해주셨는데 휴롬이 뭐예요? 모르겠네. 어. 아 이거 브랜드 아니야? 어. 괜찮아 괜찮아. 어쨌든 어 되게 저를 표현한 말 중에 가장 나를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아. 어. 내가 일부러 스스로 약간 나빠지려고 하는 네, 그런 게 네, 있거든. 네. 어. 부끄러워서. 와. 뭐 그걸 떠나서. 야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가 있는데 딘딘의 날개 자른 천사는 또 다른 거네. 어. 네. 아 좋았습니다. 제가 보는 이누는 제가 보는 이누는 날개를 숨긴 사람. 오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날개를 숨긴 사람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약간 이 천사의 속내가 있는데 외면을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와 형 감명 받았어요. 빈말 안 하는 거 알지? 네 어.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슬슬 마무리를 할 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또 대표님께서 네. 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아, 이제 그래요? 슬슬 가져야겠다. 아, 여기서 보는데 어, 대표님 이렇게 후드리 뒤져서 이렇게 피곤해하시고 아. 아, 이누 빨리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우리 이누 씨 팬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어 항상 부족하지만 이렇게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목소리도 좀 낮고 말하는 게 좀 느려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 청취자분들 끝까지 그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딘딘 형 최고였어. 고마워. 형.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어. 아니 뭐 인우 씨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오늘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우 씨 보내고 난 다음에 네. 제가 항상 제 추천곡을 이렇게 매일 갖고 와요. 근데 오늘 추천곡으로 이제 나인우의 사랑하고 싶어요를 가져왔는데 저보다는 인우 씨가 이게 어떤 곡인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그 웹드라마랑 영화 네네. 이렇게 합쳐서 네네. 진행한 작품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OST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분들 께서만 아는 그런 노래인데 형이 또 이렇게 틀어주신다니까 감사해요. 이 노래 생각보다 인우가 잘 불렀습니다. 예. 아 그럼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그리고 제 추천곡까지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늦은 시간인데 인우 씨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네. 제 추천곡은 나인우의 사랑하고 싶어요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우 씨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우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에러.